자, 바타지 연마했고요. 포티 위에 연마했습니다. 이제 바인드인데, 바인드는 여기 면만 칠합니다. 다시 이면 이 사각형 안에만. 바인드가 뭐냐? 수성 페인트 위에 바르는 거예요. 아, 수성 페인트를 바르는 자리에 미리 본드를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흰색 페인트처럼 보여요. 이게 이해하시겠어요? 이걸 종이에 한 반컵 정도 바릅니다. 자, 이게 수성일까요, 유성일까요? 수성에 칠하니까 당연히 수성이겠죠. 여기에 물을 한 조금 큰 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 넣고 여기 비벼줍니다. 물을 섞었습니다. 그러면 우유같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칠을 하는 거 보세요. 이선 안에만 칠하면 되죠. 여기 칠하면 된다, 안 된다? 하는 순간 실격. 여기는 라카 스페이스. 이 면에. 자, 칠한 거 보세요. 자, 붓을 칠할 때는 여러분 절대 이 위에서 하지 마세요. 왜? 이런 데 떨어질 수 있으니까. 밖에서 작업을 하는데, 붓을 먼저 이판 밖에서 이 붓에 면만, 솔에만 이렇게 묻혀서 붓을 어떻게? 묻히세요.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국물 떨어지겠죠. 한 번, 두번 정도 하고, 이거를 들고, 손을 빼고, 선부터 안쪽에 잡습니다. 각질을 묻으면 안 되겠죠? 한 번, 두 번. 한 번, 두번 밖에서 작업합니다. 한 번, 두번 밖에서. 이렇게 테두리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? 실수하지 말라고. 그 다음에 안에는 넉넉하게. 안에 흐를 넣겠죠? 한 번만 칠하면 됩니다. 충분히 돌 때는 안 다치게 멀리 빼놓고, 될수 있으면 여기 잡으세요. 테두리를. 손에 못 묻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데 잡지 말라고요. 이렇게 돌리고, 이제 이 부분 칠해보겠습니다. 듬직 이 면을 다 칠하면 돼요. 여러분들 이 생각하세요. 바인드 칠할 때 아싸 합격이 다 와간다. 여러분들 이제 실격할 일 없습니다. 왜? 두 번의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. 첫째, 뭐였죠? 대답해 보세요. 퍼티면에 사포를 칠하는 데가 있고 안 칠하는 데가 있죠. 두 번째, 각재에 라카 스페이스 살인데 바인드를 칠해야 된다. 안 되죠? 그두 번의 고비만 넘기면 합격입니다. 결대로 안 칠해도 됩니다. 왜? 이거는 왜 그럴까요? 말 그대로 본드같이 그냥 골고루 펴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. 그냥 분포하듯이 부드럽게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. 다 칠했죠? 그러면 이 붓은 뭐예요? 수성이죠? 재활용 가능합니다. 그냥 빨아서 사용하면 됩니다. 나머지는 버리면 됩니다. 여기까지 바인더 작업이었습니다.